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아,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. 오늘은 됐다, 여기 있는 차들 다 당신 겁니까? 호텔 손님들 다 귀신이라고 했잖아. 귀신이 차 끌고 들어왔겠니? 사장님 사치 때문에 호텔이 파산 직전입니다. 더 이상은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. 망치면 뒤진다. 예쁘지? 예쁘네요. 슬프게. 타고 갈 데도 없는데 그걸 왜 삽니까? 돈은요? 돈은 있고요? 그게 좀 문제인데. 아, 뭐 하려고요? 전성? 자자. 이러고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. 그래, 그럼 꿈을 꿀 때까지 계속 네 옆에서 자고. 어깨 재울 때 얌전히 자. 좋아요. 자죠. 어, 이것도 예쁘네. 내 손가락은 10개일까? 10개밖에 못 끼잖아. 지금 당신 거 사러 온 거예요? 너 자꾸 잔소리 할 거면 밖에 나가서 빵이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. 여기가 먹고 죽은 녀석들의 나온대야. 그 김준현이는 손님만으로 그 찹쌀떡을 다섯 개를 먹어. 저거 청놈이 아니지. 넌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? 출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응? 바로 부찬성이야. 우리 호텔 집에 부찬성 씨? 뭐야 이거? 내 새 차 사전 예약이 캔슬됐어. 아,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! 이게 말이 돼?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? 여보세요? 어, 마누라. 찬성이? 아직 안 왔는데. 어? 왜? 오늘 여자친구가 왔었어. 뭐가 와? 아니, 미국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왔거든. 어, 깜짝이야. 너 벌써 온 거였어? 부찬성이 여자친구가 있어? 누군데? 예뻐? 아직 안 갔네. 갈 겁니다. 무슨 일인가? 왜 자꾸 나가는지잖아? 어? 유엔?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? 너 돈 안 좋아하지? 너 소박한 거 좋아하잖아. 아, 돈 욕심이 있어. 예, 저 돈 욕심 있습니다.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. 돈만 좋아하는 게 자랑이니? 유이 하바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? 예, MBA라는 게 결국 돈 버는 거 배우는 겁니다. 자랑이다. 이 욕심쟁이 하바드 사기꾼아. 제발 되라, 제발 돼. 아주, 어? 호텔 사장까지 돼! 가! 여자친구 집에 고추 사러 왔어? 선배 집이고, 일하는 지금 저랑 같이 있습니다. 산체스네? 아하, 둘이 같이 살아.